이 정도면 풀 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됐을라나요? 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새롭게 나올 X5의 바뀐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 새롭게 나올 모델은 북미 기준으로 4월에 첫 차가 생산될 예정이고요. 2024년형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앞모습 보자고요. 전체 아웃라인 쉐입이 기존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 헤드라이트와 범퍼 모양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새로 바뀐 X7이나 7 시리즈처럼 헤드라이트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놓지 않고 전통적인 스타일로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주간등 모양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지시 등이 변한 것을 볼 수는 있죠. 남북으로 갈라진 듯한 라이트는 아마도 7이란 숫자가 붙은 BMW에만 적용되는 7의 아이덴티티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X5 새 헤드라이트도 X7과 같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아쉽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전 뭐 그냥 저 모습이 언제쯤이나 익숙해지고 좋아 보이게 될지만 궁금할 뿐입니다. 사실 이번 X5 사진 자료를 받고 정말 처음에 지나가듯 슬쩍 봤는데 새로 나온 X1이 또 뭐가 달라졌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M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좀 더 블랙 부분이 많아지죠. 좀 더 차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옆모습을 보자고요. 옆모습은 기본 형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바뀐 부분이 없는 듯 그렇게 보이죠. 다만 뭐 휠 모양이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기존 X5에는 19인치 휠이 기본 휠로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X5에는 20인치가 기본 휠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최대 휠 사이즈는 22인치까지 뭐 그대로입니다. 그럼 뒷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테일라이트 불빛이 많이 바뀌죠. 물론 전체적인 차 모양과 라이트 모양에는 변화가 없어서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빛의 모양을 보면 살짝 X3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X7의 길쭉한 느낌도 있는 것으로 사실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범퍼나 배기구 팁 같은 곳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서 새로 나온 X5는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이는 라이트 불빛의 차이만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된 부분은 두 곳으로 보이죠. 여러분 딱 뭔지 아시겠죠?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건 계기판하고 모니터죠. 최근 나오는 BMW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스타일 그대로 나옵니다. 즉 부드럽게 휘어진 하나의 패널 안에 계기판하고 센터 모니터가 적용된 타입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계기판 크기는 12.3인치, 센터 모니터의 크기는 14.9인치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기어 레버죠. BMW 전통 방식의 레버를 버리고 버튼식 이용 방식으로 바뀐 건데 이것 때문에 수동 방식의 운전을 즐기고 싶으면 무조건 새로 나올 X5에는 운전대에 있는 패들 시프트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크게 상관없는데 아직 제 주위에는 그 패들 시프트보다 기어 레버를 통해 수동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X5 안 사면 되죠 뭐. 대시보드 오른쪽 보면 그러니까 그 패신저 사이드 쪽에요. 그쪽을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에서 X5라는 걸 딱 적어놨잖아요. 이 차가 X5라는 것을 모르는 승객들을 위해. 근데 그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와서 뭔가 새롭게 바뀐 디자인. 뭐 소소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처음에 풀 모델 체인지를 살짝 언급해 봤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뭐 아주 약간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떠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새롭게 나올 X5, X6 모델 라인업 이름이 바뀌어요. 40i만 그대로 나오고요. 45e는 52로 바뀌고 M50i는 M60i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제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어떤 트림이 출력 증가를 가져왔을까요? 정답은 40i와 502 모델입니다.
숫자만 보면 왠지 M60i가 50에서 60으로 10이라는 숫자가 올라가서 가장 많은 출력 증가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4.4 8기통 엔진을 사용한 M60i는 기존 M50i와 출력 변화가 없어요. 약간 튜닝된 엔진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엔진 아니에요. 그런데 출력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름이 변하지 않은 40i는 변했다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아요. 무려 40마력이 올라갔습니다. 제로백 성능은 거의 0.5초 빨라졌고요. 그런데 더큰 변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02가 많이 변한 거죠. 출력은 거의 100마력이 올라갔고, 제로백 성능이 4초대 후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4.8초요. 물론 패밀리형 SUV의 제로백이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뭐 가끔 길바닥에서 뭔가 조금 모자라서 스트레스 받은 그런 경험 있으시거나, 동급 SUV 중에 제일 빠르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기존 전기로만 주행 가능했던 거리가 46km였는데, 이 부분도 64km까지 늘어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북미 지역에서 긴 거리를 출퇴근하신 분들께, 사실 왕복 80km, 100km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커버는 되진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더큰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25.7kWh고요. 최대 출력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약 100마력이 추가된 483마력으로 나옵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마력은 북미 마력이에요.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되는 모든 엔진은 ZF 8단 트랜스미션하고 연결이 되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M60i 모델에는 뒷바퀴 죄형장치가 기본 적용이 되고, 기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는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능이 더 추가돼서요. 좀더 편한 고속 장거리 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차 가격은 내리냐? 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한 와중에 차 가격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럴 리 있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최소 2,300달러에서 최대 7,000달러까지 올라요. 출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502 모델이 가격도 가장 많이 올라가고요. 아, 근데 출력 변화가 전혀 없는 M60i는 왜 4,000달러나 인상이 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 되는 X5와 X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X6 사진이 많이 없어서 마치 X5만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X6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실물은 아마도 빠르면 5월경에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 바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